오! 아! 만에. 야,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좀 쉽게 꿀을 먹히면 이거 불이 쉽게 가네요. 아니, 이렇게 빨리 먹히네. 아,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지 소개했다. 어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다리 살 꼬여. 아우! 이거 근데 부상이 좀 클 것 같은데. 느낌이 뭔가 약간 바꾼다. 아야 이거는 어느 정도 부상일지를 봐야 되겠는데. 아예 빠져나가서 그러면 지금 스캔을 해보러 가는 것 같은데요. 어. 있다. 골! 와, 아. 마이클 킨. 와. 와. 야 이제는 머지사이드 더비가 그 예전이랑 다릅니다. 그 10년 동안이랑 달라. 그리고 리버풀은 지금 어쨌든 수비의 핵심이고 팀의 핵심 자원이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아놀드 오른발 각이죠. 와! 픽포드가 예상을 잘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픽포드가 잘해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서 그렇지. 어? 어? 아 올라왔다. 아 허벅지. 아 햄스트링이다. 어. 고드프리가 나오네요. 아 근데 이 리버풀의 왼쪽 라인이 강한데. 네, 에버튼 대 리버풀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스코어 1-1인데 어우 뭐 1-1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버풀이 잘하긴 하네요. 주도권은 네. 리버풀이 가지고 있고 에버튼도 도전하는 형국인데 최근 10년 동안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압도적인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을 생각을 하면 에버튼이 역시 이번 시즌 확실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경기 내용과 별개로 기록과 어떤 이 지금 현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1-1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완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주전 자원이 모두 나왔습니다. 홀게이트는 지금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베스트 11이 모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두하에다가 칼버트루니 히샬리송까지 모두 다 배치가 됐고요. 앙고 그리고 리버풀도 다 나왔어요. 특히나 빼고. 마트비 복귀를 했기 때문에 아드리안이 나온 거 말고는 베스트 11을 모두 다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 다 수비 라인 쪽에 부상으로 치명적인 이 선수들을 하나씩 잃었습니다. 일단 리버풀은 반다이크가 픽포드와 경합 장면에서 좀 아슬아슬해 보였거든요. 이거 나중에 스캔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좀 심한 부상이 묻혔어. 아니면 좋겠습니다. 세게 부딪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장기 부상이 빠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반다이크가 잘 걸어 나갔지만. 되게 걱정되는 딱 좀 충돌 걱정이세요. 장면만 봤을 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1분 만에 반다이크가 나가고 조고메즈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됐고 그리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세이머스 콜먼 오른쪽 풀백 콜먼이 햄스트링이 올라오면서 그 자리에 노리치 시티에서 영입을 한 고드프리가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본래 센터백인 걸 감안을 하면 특히나 왼쪽 공격 라인 이 마네와 로버트슨의 어떤 콤비네이션이 좋은 걸 감안해봤을 때 고드프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서 고드프리가 나온 다음에 실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경기의 어떤 그 양상은 주원이 형이 얘기한 대로 파비뇨랑 티아고 알칸타라 같은 정말 공을 잘 다루는 선수들에다가 지난 시즌부터 폼이 절정이르고 있는 핸더슨이 있다 보니까 에버튼 선수들이 앞쪽으로 올라가기를 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번 시즌이 개막하고 나서 에버튼이 가장 화려했던 그 지역은 물론 공격에서 칼버트루인이나 히샬리송이 있지만 이 중원에서 하메스를 필두로 한 어떤 미드필더진들 그렇죠. 단단함과 창의성이 돋보였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사실 좀 조금 더 심하게 말하자면 리버풀 중원에게 좀 싸먹기 있네요. 물론 전반 후반에는 하메스 로드리게스나 뭐 점점 이제 다시 나오기 그렇지. 시작했어요. 에버튼의 공격진들의 어떤 슈팅이 나오고 뭐 코너킥도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에버튼의 중원이 훨씬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네. 리버풀의. 아, 죄송합니다. 네. 리버풀의 중원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꽤 쉽지 않은 경기를 했고, 저는 거기에는, 개인적으로는 하메스에게 공이 연결되는 빈도수도 좀 적었을 뿐더러, 앙드레 고메즈의 폼이 좀 아쉬운 게 있었고, 그리고 알랑도 여타 경기들에 비해서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경기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역시, A매치 주간 때 남미 선수들이 이 원정 거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베네수엘라 경기랑 그다음에 칠레 경기를 하고 오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특히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아무리 에버튼이 지금 절정의 폼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리버풀은 디펜딩 챔피언이고 그리고 이
티아고 알칸타라라는 선수가 추가가 되면서 더욱더 강하게 중원에 보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위를 리버풀이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반전 중후반부로 올수록 에버튼 선수들도 다시 좀 살아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득점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 왼쪽 라인, 리버풀의 왼쪽 라인, 특히나 로버트슨과 마네가 만들어내는 장면이 굉장히 완벽한 네. 콤비네이션을 만들어냈고요. 근데 그 이후에 공격의 모습이 꽤 있었는데 마지막 슈팅이 빗나가거나 좀 약하거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박스 안에서의 슈팅의 어떤 날카로움은 리버풀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갔었고 맞아요. 살라가 오른쪽에서 볼 잡았을 때 뭐 알칸타라와 만드는 과정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원 지역에서 패스를 주고받다가 한쪽 측면, 왼쪽 측면을 특히나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네. 리버풀의 공격이 슈팅이 마지막에 아쉬워서 그렇지 지속적으로 유슈팅을 만들어냈다.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축구라는 것이 이렇게 점유율로만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상대를 압도했다고 하더라도 스코어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국 승점 3점을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에버튼이 이 세트피 상황에서 한 골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메스가 결과적으로 네.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마이클 키니 갖다 박아놓으면서 네. 뭐 리버풀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전반전 또 에버튼 입장에서는 전반전 그래도 다행히 잘 버텼다 후반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원래도 좋아하는 선수입니다만 티아고 알칸타라는 역시 잘합니다. 키패스서부터 어떤 여러 가지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만약에 티아고 알칸타라를 이번에 영입하지 않았다면 리버풀 중원 이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그렇죠. 못 보여줄 거라고 봐요. 예, 이런 부분이 역시 리버풀의 중원의 강함이 아닌가 싶고 에버튼도 조금 더 몸이 풀려서 앙고랑 알랑이 조금 더 본인 모습 보여주면 이거 경기 사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 설마! 오! 야, 하메스, 디뉴 완전 진짜 환상의 콜라보였는데 아! 한 방이야. 와, 살라 진짜 슈팅 정확하다. 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살라 잘한다? 어, 왜? 와, 잘 막았다. 야, 이거는 진짜 들어가는 거 건졌다. 근데 픽포드는 이런 건 잘 막어.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실수가 나죠, 그렇지. 우와, 들어왔다, 이거! 와! 야, 얘 요즘에 진짜 금대가리 미쳤어, 금도! 너무 잘 막았어. 와, 칼버트 루인 진짜 대가리로 몇 골을 넣냐? 오! 히샬리송인데요? 너무 위험하게 들어갔어. 들어갔다. 와! 이게 들어가? 또 이거? 핸드 와! 이걸 많이, 이거는. 이러면 이거는 퇴장당한 게 영향을 그치. 줬다고 봐야 되고요. 그치. 무조건. 오비야? 그냥 뭐야? 1cm잖아. 0.1cm 뭐 1mm 뭐 이런 1mm. 그러면 공 나갈 때는 정말 명확한가요? 발에서 공이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문제지. 네, 에버튼 대 리버풀 경기가 끝났습니다. 2대2가 나왔어요. 에버튼 입장으로서는 정말 아쉬운 경기가 될 뻔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경기죠? 다행이죠. 네. 후반전의 스코어적인 측면만 먼저 얘기를 해보면, 살라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좋았어요. 대단한 득점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어떤 그 리바운드가 아쉬운 느낌이 계속 드는 게, 예림이라든 마이클 키니든 공을 수비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슈팅할 수 있는 데다가 이제 수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면서 그 슈팅을 때리는 게 살라 이런 선수들은 되게 정확하니까 그래서 다시 앞서 나갔지만 리카디뉴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리카디뉴에서 나온 그 어떤 크로스를 요즘에 뭐 뚝배기를 엄청난 뚝배기로 자랑하고 있는 칼버트 루인이 밀어넣으면서 헤디어로 넣으면서 2대2가 됐고 분기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히샬리송이 티아고 알칸타라에게 굉장히 과격한 태클을 하면서 그 다이렉트 레드 맞고 맞아요. 그 이후에 티아고 알칸타라의 패스, 마네의 크로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헨도의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으나 그 EPL 절정의 캐드지를 통해서 옵사이드로 취소를 했습니다. 티아고 알칸타라가 패스를 주는 타이밍에 마네가 볼을 잡았을 때 그게 이제 오프사이드냐 오프사이드가 아니냐의 그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결국 정말 뭐 그려야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여기 기준으로는 그럼 옵사이드가 맞아요. 그리면 그거 맞으니까. 근데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티아고 알칸타라 발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은 정말 그렇게 순간적으로 잘 맞는 그걸 잰 게 맞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축구에서 동일선상이라고 하는 상황이 과연 있는지도 좀 의문인데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없지. 그냥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우리가 많이 매번 얘기를 했으니까. 자, 경기로 돌아가면
후반전의 초중반까지의 페이스는 에버튼이었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 쪽에 확연하게 살아나면서 그러니까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전반전에 보이지 않았었는데 중앙에 있다기보다는 오른쪽 측면으로 나와주면서 볼을 적극적으로 받아줬습니다. 거기서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뭐 가운데 패스를 해준다든지 본인이 볼을 가지고 가운데로 와준다든지 그 과정 속에서 반대편의 공간을 본다든지 이런 어떤 두세 번의 패스가 나왔기 때문에 에버튼의 분위기를 계속 살릴 수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후반전에 역시 키는 하메스였다. 그러니까 하메스. 리버풀의 이 단단한 중원을 거기 안에 가운데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보다는 좀 더 빠져나오면서 플레이를 했던 선택이 후반전에 네. 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안첼로티가 하메스 로드리게스를 어떤 식으로 영리하게 쓰는지에 대해서 본인 제일 잘 알고 있는 감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스탯만 놓고 봤을 때도 리카디뉴와 하메스 로드리게스 그러니까 에버튼의 왼쪽 라인이 스탯도 다 좋습니다. 리카디뉴도 키패스가 3개고요. 도움 하나. 하메스 로드리게스도 키패스 3개 도움 하나. 아주 좋은 기록을 보여줬고 요즘에 칼버트 루이는 뭐 득점왕을 기세로 골을 박아놓고 있다. 아, 헤딩이 타점이 너무 좋고 굉장히 좋아요. 네. 두 번째 골 득점할 때도 맞는 순간 이거 들어갔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앞뒤에 고메즈와 로버트슨이 있었는데 이 칼버트 루인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혼자 높게 떠가지고 헤딩을 하는데 코스도 너무 좋고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가 아닌가. 네. 루카디뉴의 왼쪽 크로스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네. 이거 루카디뉴는 그 EPL 내 왼쪽 풀백대로 쭉 줄을 세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수다. 시에먼스 콜먼 역시 잔뼈가 굵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고드프리가 아주 문제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지는 않았고 그리고 조 고메즈도 결과적으로 실점하는 장면에서 로버트슨이랑 칼버트 루인을 막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그 대단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던 수비수였던 걸 생각을 하면 뭐 비교적 기대치보다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 그렇죠.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리버풀에서는 역시 살라의 슈팅도 좋았고 그리고 마네나 로버트슨의 어떤 이 콤비네이션도 좋았고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는 피르미노가 정말 위력을 좀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이제 살라 좋죠. 마네 좋죠. 네. 이 두 선수가 골 넣는 거 뭐 우리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경기를 끝내는 장면 여러 차례 봤지만 결국 이제 이 물론 이제 피르미누에게 주어진 역할이 완벽한 스트라이커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본인이 이런 경기에서는 뭔가 좀 한 골 정도는 해주는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도움들, 팀에 대한 도움들, 그런 공헌들 알겠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는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래도 공격 포인트 이렇게 네. 어려운 경기에서 하나 정도 해주면. 좋잖아요. 그럼 경기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게 피르미누가 본인이 득점이나 공격 포인트가 설사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살라와 마네를 살려주는 역할을 잘해주고 어떤 이 전술적으로 훌륭한 도움을 주는 스타일의 선수였는데 아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많이 아쉬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고 제가 물고 빠는 티아고 알칸타라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패스 76개 패스 성공률 92.1% 상대 진영에서 패스도 48개로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농담도 이 컨셉도 섞어서 하고 있지만 이 선수 진짜 잘하는 선수고 실제로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히샬리송이 없는 왜냐면 히샬리송이 하는 부분이 에버튼에서는 꽤 커요. 공을 직접적으로 공을 몰고 올라가면서 칼버트 루인과 함께 득점을 조금 나눠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너무 좋지 않은 태클을 하면서 요거는 이 모자란 부분을 안첼로티가 어떤 식으로 남은 경기들에서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채워 나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리버풀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오늘 에버튼이 좋았던 걸 감안하면 뭐 마지막 골 취소된 거 뭐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으니까 근데 다른 거보다도 중요한 건 반다이크 부상이 어느 정도냐 그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네. 이제 머지사이드 더비가 그러니까요. 그게 네. 중요한 부분 같아요. 에버튼 입장에서는 승점 1점을 리버풀에게 갖고 왔다. 저는 이건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력적인 네. 측면에서 올라온 상태에서 무승부 그러니까 머지사이드 더비가 승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승부는 덜어 있었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경기력적인 측면이 이제는 이제 볼만하고 기대되는 더비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